500원? 300원. 와, 여러분 이게 더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둘 다 한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조식을 먼저 먹으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 보시죠. 샐러드가 메뉴가 바뀌었네요? 네, 양상추가 오늘 생겼어요. 아, 메뉴가 그래도 매일 바뀌는구나. 좋네, 여기. 계란말이랑 여기서는 쌀국수. 은지씨 아침 조식을 먹고 왔고 오늘은 베트남 물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물가가 저렴한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트로 먼저 가볼게요.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원래 88,000원이었는데 네. 48,000원으로 깎았어요. 14분 거리인데 한 4,000원 정도인데 그랩 할인 코드까지 쓰셔가지고 지금 2,000원에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You come by Korea, you my friend, okay?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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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랑 나랑 나랑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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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y friend. 롯데만. 저는 지금 다낭의 제일 큰 마트라는 롯데마트에 왔는데 규모가 좀 상당히 커요. 여기서 우리 한국이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가를 비교해드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바로 옆에 저기 대관람차. 제가 원래 가보려고 했었던 저 대관람차가 있거든요? 갔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오, 정말 다낭처럼 이렇게 농이 있네요. 아, 롯데리아도 있어. 그렇네. 이게 한국어가 써있네. 일단 저희가 먼저 볼 것은 샥스 벤트남 스파스. 오케이. 롯데마트 짜잔. 약간 한국 마트 같네요. 그러니까 물가 비교하기 딱 좋다. 미쳤어. 나 이게 뭐야. 거의 한 300원. 300원. 3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 젤리인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럼 나도 살래. 13,000원이면 그렇게 싼 건 아니네. 근데 양을 봐. 야, 근데 근데 미안해. 너 정말 무겁긴 해. 미안해.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한동안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근데 이게 하나에 1,800원밖에 안 해. 진짜 싸다. 그리고 진대근 커피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2,500원? 오, 저렴. 2,500원? 그럼 이것도 사줘야지. 한 밤에 6번으로 동침하고 자며 5명을 낳았다는 소리. 혹시 살래? 나 이거 미래의 남편 주려고 일단 하나 샀어. 어디 있어? 5명의 소녀? 너 미래 남편 혹시 줄래? 4일 물가 비교. 2만동 만원. 이렇게 귀여운 수박이 5,000원. 특이한 과일이 되게 많아요. 샀습니다. 저는 좀 술 선물 위주, 베트남 술. 이건 그냥 눈으로 담는 것으로. 힘들어요. 저는 지금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는 숙소에서 한 8분 거리고요. 찾았습니다. 저는 패디를 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패디는 아주 비싸기 때문이죠. 물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항상 패디를 하고 싶은데 그 아크릴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이게 너무 좋아. 벌써 좋아? 나 여기서 밖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와, 촉촉촉.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는데 일단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완전 좀 찐맛집스럽죠? 진짜 비주얼입니다. 반미 맛있겠다. 반미랑 반쌤이. 와, 여러분 이게 더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로 8,000원 정도예요. 진심 대박. 저는 반쌤하고 분짜 시켰습니다. 물가 시간이.
비오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오늘의 마지막 물가 촬영이에요. 호텔 라운지는 얼마일지 호텔 라운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22만 동이면 만 원인가? 세미나? 22만 동? 응. 이게 만 원이래? 우리 왜 안 갔어? 인당 가... 우리 왜 안 갔냐고? 우리 바보라서. 우리 진짜 바보다 저거 안 가. 우리 올라가기 전에 호텔 스파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호텔 마사지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완전 우주선 같아요. 바닥 야경이 다고요. 너무 예쁘다. 지금 35,000원에 도착했고. 내일 PCR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동도 해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 네. 어떡해. 뭘 어떻게 받아야지. 안 할 거야? 두 번 찔렸지. 아 너무 아파. 계속 그래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아파. 졸겠네. 나이 서른 먹고 진짜네. 큰일이다.